자일리톨 껌 씹을 때는 충치 예방 효과를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하루에 두세 개 씹는 걸로는 충치 예방을 할 수 없는데 제품 과장 광고를 식약처가 묵인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남주현 기자입니다. 요즘 시중에서 팔리는 껌 가운데 상당수는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간 겁니다. 충치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씹게 됐습니다. 자일리톨 성분은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양이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식약처는 충치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선 하루에 자일리톨 10g에서 25g을 씹어야 한다고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껌 한 개 속 자일리톨 성분이 0.8g 정도니까 12개에서 28개를 매일 씹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일리톨 함량과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만 적어놔서 소비자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일리톨의 기능에 대한 평가는 13년 전인 2004년에 이뤄진 뒤 한 번도 재평가된 적이 없습니다. 식약처가 새로운 과학적 근거 확인에 소홀했던 겁니다. 감사원은 일종의 특혜를 준 걸로 판단하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적정량이 어느 정도인가, 또 양적인 논쟁은 아직까지 남아있죠. 6g 정도에서 한 10g 정도가 실험된 그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감사원은 또 식약처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효과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입증됐는지 정확히 표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